네, 오늘의 시그널은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최근에 이 컨텐츠 종목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볼까요? 네, 물론 자꾸 송송커플로 엮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 그거를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송중기를 송혜교가 끌어내렸다? 그러니까 그게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송송커플이 과거에 이제 그한 지붕 사이였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걸 끌어내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어그로성인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 재벌집 막내 아들이 사람들이 15회까지만 보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8위의 연인 2가 돼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안식처를 찾는데, 그게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 아니면 지금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더 글로리가 굉장히 엄청난 지금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들은 JTBC에서 방영됐기 때문에 시청률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시청률보다는 전 국가별 순위로 지금 평가가 되죠. 플릭스 페트롤이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회사 화엠단 픽처스가 단독 제작했고, 이 지금 김은숙 작가가 사실 장르물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워낙에 지금 강력한 레퍼런스들을 쌓아왔는데, 사실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온 게 파리의 여인에서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김은숙 작가는 자기가 실수를 인정했어요. 지금 관객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다. 나는 다시는 실수 안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도깨비도 있었고 태양의 후예도 있었는데, 그 2020년에 더 킹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더 글로리 쓰기 바로 전에요. 근데 이게 약간 장르물이었죠. 그래서 이민호 씨를 내세웠지만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망했다는 게 마지막 회가 8.1%가 나왔어요. 이게 더 킹이. 근데 8.1이면은 다른 신예 작가나 입봉 작가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은숙 작가의 이름에 비하면, 그쵸? 도깨비나 태양의 후예를 생각하면, 파리연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 말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다시 두 번째로 장르물 또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더 글로리가 39일 연속 1위를 기록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을 추월했어요. 그 다음에 TV쇼 부분, 그 플릭스 페트롤 사이트에는 TV쇼랑 영화가 나눠져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TV쇼 부분에서 그때 1위를 갔던 것이고, TV쇼 부분에서 한국 스트리밍 1위가 됐습니다, 지금 벌써.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시청 순위 5위가 됐어요, 더 글로리가. 지금 반만 나왔죠. 지금 16부작인데 8부작까지 한 번에 쏘면서, 넷플릭스의 장점이죠. 한 번에 다 하면서 8부작 지금 올라와 있고요. 한번 1회 본 사람 8회까지 그냥 정주행해버렸죠. 지금 주말에 다 하셨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 나머지 8개가 시즌 2가 공개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지금 그 화제성이라면은 굉장히 순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회사 화염단 픽처스 이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 다음에 김문숙 작가 장르물에다 로코를 결합한 거, 나 죽지 않았다. 다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송중기를 송혜교가 끌어내렸다, 그 타이틀,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되게 소비자들이, 관객들이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자회사에서 단독 제작을 했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의 컨텐츠 제작 능력은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특히나 이뭐그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갑자기 너무 중요한 장면에서 뜬금없이 무슨 컵라면을 먹는데 로고를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쵸? 그리고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느닷없이 손을 놓고 운전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제작비를 얻으려면은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지금 넷플릭스에서 했기 때문에, 넷플릭스 제작비를 다 대줬기 때문에 무리한 PPL을 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흐름이 뚝뚝 끊기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또 평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숙 작가가 부활을 한 데다가 무리한 PPL도 없었죠.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돼서 전 세계에 쏠수 있는 전 세계 동시 개봉 영화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굉장히 더 킬러 아이템을 갖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의 카지노와 넷플릭스의 더 글로리가 지금 2023년 상반기를 굉장히 빅뱅으로, 지금 OTT의 어떤 킬러 아이템 두 개가 빅뱅으로 붙는 지금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연말에 좋았는데 2024년 상반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왜냐면 그동안 디즈니 플러스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들어왔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디즈니 플러스에 디즈니 있고 스타 있고 있잖아요. 스타가 오리지널을 방영해 주는 건데 스타에 들어가면 볼 게 없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을 안 했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지금 할인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가입을 한게 카지노 때문에 가입을 한 거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OTT가 더 빅뱅으로 붙게 되는 거죠. 디즈니 플러스도 스튜디오 드래곤에 특히 뭐 김은수 작가나 다른 작가들, 김은희 작가나 서로 이걸 땡기려고 할 것이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무리한 PPL 없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빵빵하게 제작비를 지원한 가운데 그게 흐름을 끊지 않는 작가의 어떤 필력만으로 지금 승부를 볼 수 있는 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업체들, 이 아주 특출난 작가를 보유한 스튜디오 업체들의 몸값은 쑥쑥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번 연도 초에도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더 글로리가 뜨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그동안 2년 동안 죽을 썼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지금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아까 말한 OTT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작들을 내놓는 시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은 사실상 이 세 개의 이제 레벨로 나눠져 있습니다. 6만 5천 원에서 이 9만 5천 원, 그 다음에 12만 5천 원. 이렇게 3만 원 단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10만 원까지 만약에 점령을 하게 되면은 12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1자 목표가로 8만 6천 원이니까 지금 10만 원대 6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으로 1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